평화의 뜻을 찾아보면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합니다. 즉 싸우지 않는 편안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더 빠르겠죠? 요즘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갑갑해합니다. 예전에는 일상에서의 평화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가족들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? 엄마! 엄마는 평화가 뭐라고 생각해요? 평화? 엄마에게는 평화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취미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지. 아빠는요? 그야 돈 걱정 없이 가족과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지. 누나는? 나는 시험 없는 곳에서 실컷 잠잘 수 있는 것이야.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.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? 하루빨리 친구들을 만나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평화야, 정말 고마웠어. 앞으로는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널 소중히 생각할게. 지금까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국이 이호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